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뽀로로 핏! 오늘의 뽀로로 핏! 뽀로로가 추천하는 놓치기 아쉬운 장면 베스트 5! 이번 주 베스트 모먼트! 헤어지기 싫은 순간들! 지금 바로 영광의 5위부터 만나보시죠. 5위! 다지마 크롱! 내가 귀엽다고 얘기했어. 다 같이 먹어야지. 크롱! 크롱, 놀이터에서도 그러더니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야? 크롱, 그러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크롱이 케이크를 망가뜨린 범인으로 오해를 받자 서운한 마음에 뽀롱뽀롱 마을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어요. 크롱! 크롱이 왜 저렇게 화가 많이 났지? 혹시 크롱이 정말 안 먹은 거 아닐까? 뽀로로 얼굴에 묻은 건 뭐야? 그거 생크림 같은데. 뒤늦게 미안해진 친구들은 서로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친구들은 크롱의 마음을 돌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부러워서 말 못했어. 정말 크롱이 낀 게 아니었네. 우리가 크롱 말을 안 믿어줘서 크롱이 화가 났나 봐. 어떡해. 친구들은 크롱에게 사과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어요. 크롱! 4위!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나도 지. 까미야, 이거 봐라! 이야! 대단해! 얘들아, 이게 무슨 소리니? 방금 강아지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그거 제가 낸 소리예요. 너무 귀여운 강아지가 키우고 싶은 꼬마 버스들. 물 흉내내는 놀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치, 러기? 네, 예, 맞아요. 그래, 뽀뽀뽀. 고맙다. 너희들. 하지만 강아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럼 내가 까미를 데리고 나갈게. 뭐? 하지만 얌전히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렇지, 까미야? 뽀롱뽀롱 마을에 여름섬 친구들이 놀러왔어요. 미끄럼틀도 타면서 놀아. 미끄럼틀? 저게 미끄럼틀이야. 신기하게 생겼다. 가보자. 그래. 얘들아,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해리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저기 급하게 다니는데요. 여긴 갔고 이번에 배가 좀 고프네. 나도 배고파. 나도. 아직 갈 곳이 많은데. 해리, 우리도 가자. 하지만. 알았어. 해리는 친구들의 시무룩했던 표정을 떠올렸어요. 내가 여름섬 친구들의 마음을 너무 몰라줬나 봐. 그래, 좋아. 얘들아. 그럼 간다. 가지고 즐기다 보니 어느덧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여름섬 친구들아, 다음에 또 놀러 와. 이웨이! 그래도 고마워 친구야. 아, 잘못 거친 것 같냐? 아, 그래도 날 수는 있을 거야. 아, 뽀뽀와 삐삐가 우주선을 고치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우주선을 고쳐 고향별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뽀뽀와 삐삐를 위해서 열심히 우주선을 고쳐주는 에디. 엄청 바보였잖아. 이게 조종하는 거지. 가자. 우주선이 떠올랐어요. 그럼 시험 비행을 해볼까? 그런데 시험 비행을 하다가 우주선이 산 중턱으로 추락해버리고 마는데요. 우주선이 산에 떨어졌어요. 너희들 괜찮니? 에디는 친구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우주선을 다시 수리합니다. 친구들이 지치기 전에 우주선을 고칠 수 있을까요? 대망의 1위는 안녕 띠띠뽀입니다. 친구들은 띠띠뽀가 기차 마을을 떠나 영영 다른 도시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게 띠띠뽀가 멀리 떠난대. 뭐? 띠띠뽀가 떠난다고? 응. 그럴 리가. 띠띠뽀한테 가봐야겠다. 띠띠뽀! 친구들은 그동안 띠띠뽀가 해보고 싶어했던 일들을 선물처럼 띠띠뽀에게 해주기로 합니다. 너 정말 떠나는 거야? 며칠 뒤에 가기로 했는데 빨리 가고 싶어. 와, 빨리 가고 싶다고? 새로운 기차들도 만나고 재밌을 것 같아 정말. 진이 말대로 떠나고 싶어 하는구나. 띠띠뽀는 정말 기차 마을을 떠나게 되는 걸까요? 게 있어서. 뭐? 너도? 자, 여기 연결해보라고? 갑자기 왜? 그때 네가 그랬잖아. 나도 너처럼 빨리 달려보고 싶어. 그래서 오늘 너랑 같이 마음껏 달려보려고.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좋아! 그럼 출발합니다. 여러분! 모두 재밌었나요? 이번 주 뽀로로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재밌는 영상들을 가져올게요. 안녕!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얘들아, 이번엔 이거 탈까? 내가 밀어줄게. 크롱, 배 아파? 크롱, 크롱. 어서 화장실에 갔다 와, 크롱. 그래. 크롱. 나도 배가 아프네. 그럼 이제 돌린다. 이게 무슨 냄새지? 아유, 누가 방귀 낀 거야? 어떡해, 방귀가 나와버렸어. 그럼 배 아프다더니 방귀 낀 거야? 그럼 그럼. 어떡하지? 그러게, 화장실 갔다 오라니까. 그럼 그럼. 얘들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따 우리 집에 올래? 케이크 만들어줄게. 케이크? 그래. 그럼 이따 만나. 그래. 나도. 크롱. 크롱, 크롱. 뽀로로와 크롱이 루피네 집으로 가고 있어요. 루피. 크롱. 오, 친구들은 아직 안 왔네. 크롱, 크롱. 크롱, 맛있겠다. 조금만 먹으면 모르겠지. 크롱, 우와, 맛있다. 역시 루피야. 크롱, 너도 먹어봐. 어서. 크롱. 얘들아.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이게 뭐야? 다 아니라 먹었잖아. 크롱, 먼저 먹으면 어떡해? 다 같이 먹어야지. 크롱, 크롱. 크롱, 놀이터에서도 그러더니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야? 크롱, 크롱. 크롱.
크롱, 그러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크롱? 괜찮아, 크롱. 그럴 수도 있지. 크롱! 크롱이 왜 저렇게 화가 많이 났지? 혹시 크롱이 정말 안 먹은 거 아닐까? 뽀로로, 얼굴에 묻은 건 뭐야? 그거 생크림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 케이크 내가 먹었어. 뭐? 우린 정말 크롱이 먹은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크롱이 화가 났지. 나도 모르게 그만... 저기, 나도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아까 놀이터에서 방귀도 내가 뀌었는데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 정말 크롱이 뀐 게 아니었네. 우리가 크롱 말을 안 믿어줘서 크롱이 화가 났나 봐. 어떡해. 친구들은 크롱에게 사과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어요. 크롱! 미안해, 크롱! 크롱, 거짓말해서 미안해. 방귀도 내가 끼었다고 얘기했어. 뭐라고? 마을을 떠나겠다고? 어떡하지? 크롱이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봐. 진짜로 떠나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어때? 친구들은 크롱이 떠나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 맞아. 크롱 어서 와. 아이 크롱? 새로 만든 장난감이야. 시험 중이었는데 한번 해볼래? 어서 해봐, 크롱. 크롱. 뭐?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아쉽다. 엄청 재밌을 텐데. 크롱. 해본다고? 그래, 잘 생각했어. 크롱. 성공이야. 사실 크롱 주려고 만든 거야. 가져가. 크롱. 가져가. 크롱. 크롱. 어디가? 크롱. 마을을 떠나는 중이라고? 그럼 배드민턴은 못 치겠네. 누구랑 같이 왔지? 크롱. 정말 같이 배드민턴 쳐줄 거야? 고마워, 크롱. 크롱과 패티는 즐겁게 배드민턴을 쳤어요. 어때? 재미있지? 크롱. 우리 내일도 배드민턴 치고 놀까? 맞다. 크롱은 마을을 떠날 거라고 했잖아. 이제 같이 못 놀겠다. 크롱. 안녕. 크롱. 뭐 하고 있어? 크롱. 과자 구웠으니까 떠나기 전에 먹고 가. 맛있었어? 자, 여기. 크롱. 배불러도 가져가. 이제 마을을 떠나면 내 과자는 못 먹잖아.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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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내 요리가 또 먹고 싶어서 못 떠날까에? 크롱 크롱 네 도움이 필요해. 잠깐 우리 집에 가자. 크롱 크롱 내가 마지막 선물로 크롱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어. 크롱 응, 들어봐 크롱. 어? 시작할게. 우리 마을의 크롱, 마음 착한 크롱, 귀여운 크롱, 용감한 크롱은 제일 멋진 친구죠. 크롱? 크롱 어때? 크롱 크롱 다행이야. 또 넣고 싶은 가사가 있으면 말해. 내가 불러줄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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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똑똑한 크롱? 똑똑한 크롱이라니. 우리 아, 맞아 크롱 똑똑하지. 해볼게. 똑똑한 크롱, 귀여운 크롱, 용감한 크롱, 씩씩한 크롱은 제일 멋진 친구야. 뭐? 또 불러달라고? 크롱 크롱 그래? 크롱 크롱 이제 가는 거야? 너무 깜깜한데. 크롱 아무래도 내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 크롱, 오늘은 그냥 집으로 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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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가 크롱. 크롱은 언제 오는 거지? 어? 저기 온다. 크롱 어? 크롱 왔어? 크롱 어? 혼자 블록놀이 하니까 재미없어. 어서 같이 하자. 오늘 크롱이 없어서 하루 종일 너무 심심했다고.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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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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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밖에서 뭐 했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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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데. 크롱 크롱 많이 먹어 크롱. 용감한 크롱, 씩씩한 크롱은 제일 멋진 친구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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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도 만들어줬다고? 우와 정말 재밌었겠다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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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일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자. 크롱 크롱 그럼 이제 안 떠날 거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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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야 크롱 크롱 이제 동화책 읽어줄까? 크롱 성공이야. 친구들의 노력으로 크롱은 마을을 떠나지 않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여있네요. 얘들아, 내일 여름섬 친구들이 오는 거 알지? 친구들이 오면 뭐하고 놀까? 크롱! 그것보단 일단 여긴 추울까. 여름섬 친구들이 입을 옷이 필요해.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을게. 고마워. 그리고 음식하고 탈 것도 필요한데. 음식은 내가 준비할게. 돌아다닐 땐 내 기차를 태워주지. 좋아. 이제 난 뭐 하고 놀지만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모든 준비가 끝났네. 여기도 가고 그리고 해리 뭐해? 여름섬 친구들이랑 놀 계획을 짜는 중이야. 보여주고 싶은 곳이 정말 많거든. 놀이터, 얼음절벽, 신기한 샘, 그리고... 근데 내일 다 볼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자야겠다. 어? 잘 자, 해리. 여름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겠지?
해리는 설레는 마음에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왜 이렇게 안 오지? 응, 올 때가 됐는데. 배조를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저기 봐. 얘들아. 여기야. 아니야. 가서 와. 정말 오랜만이야. 이럴 줄 알고 준비했지. 따뜻해. 고마워. 뭘 잘 어울려서 다행이야. 이제 우리 뭐하고 놀 거야? 너희들이 온다고 해리가 열심히 준비했어. 응. 갈 데가 아주 많아. 빨리 출발하자. 그래. 이게 뭐지? 그건 눈이라는 거야. 크랑 눈. 와, 이게 눈이구나. 이야. 폭신폭신해. 여름섬엔 눈이 없어서 신기한가 봐. 얘들아, 이럴 때가 아니야. 눈은 어디에나 많아. 이제 출발하자. 그래, 좋아. 도착했습니다. 여긴 놀이터야. 우린 여기서 큰애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면서 놀아. 미끄럼틀? 응. 저게 미끄럼틀이야. 신기하게 생겼다. 가보자. 그래. 얘들아.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타는 거지? 내가 타볼게. 그게 뭐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어떻게 타는지 보여줄게. 따라와. 미끄럼틀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해. 그리고 이렇게 타는 거야. 진짜 재밌어. 다른 것도 타볼래? 예? 좋아. 얘들아. 뭐? 이제 그만 가는 게 어때? 다른 거 더 안 타고? 재밌을 텐데. 이제 얼음 절벽에 갈 건데 거기가 훨씬 재밌어. 알았어. 해리와 친구들이 서둘러 다음 장소로 가고 있어요. 저기 봐. 반짝반짝하네. 우와. 저건 그냥 얼음 호수야. 다음은 에디, 잠깐만 세워줘. 예? 무슨 일이야?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가자. 정말 저긴 볼 것도 없는데. 미끌미끌하네. 그건 바로 얼음이야. 호수에 물이 엉가지. 이게 물이라고? 그래, 그냥 물이라니까. 그만 가자. 크랑 크랑.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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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크롱 잘한다. 재밌겠다. 크롱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도 해보자. 이건 계획이 없었다고. 그만 가자. 그럼 해리, 더 늦기 전에 얼음 절벽에 가야 한단 말이야. 자, 빨리빨리.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가 얼음 절벽이야. 우와. 멋지다. 그렇지? 보비, 사진 찍어줘. 자자, 웃어. 그래. 하나.
둘, 셋. 우리도 찍어줘. 자, 이제 가자.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해리는 친구들을 재촉했어요. 여긴 갔고 이번에 배가 좀 고프네. 나도 배고파. 나도. 우리도. 아직 갈 곳이 많은데. 해리, 우리 뭐 좀 먹고 가면 안 돼? 야, 그럼.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그게 좋겠어. 빨리 다음 장소로 가야 하는데. 정, 그렇다면 알았어. 잘 먹었다. 진짜 맛있었어. 그럼 다 먹은 거지, 응? 그럼 이제 낮잠 좀 잘까? 그래. 낮잠? 여름 섬에서는 점심이 항상 낮잠을 자거든. 와, 정말? 나도 졸린 것 같아. 그럼 우리도 좀 잘까? 그래. 안 돼. 안 된다고. 해리, 너도 같이 자자. 그래. 너 이제 정말 먹고 나서 다시 출발하기로 했었잖아. 이게 뭐야. 잠들어 버렸잖아. 얘들아, 다들 어디 간 거야? 아휴, 진짜 시간도 없는데. 토비, 뭐 하는 거야? 해리, 다 같이 놀고 있었어. 뭐? 지금 빨리 출발해야 한다고. 저기, 해리, 여름섬 친구들은 구경만 하는 것보다 우리랑 노는 게 더 좋은가 봐. 뭐라고? 이건 어때? 정말 즐거워 보이네. 해리! 해리! 같이 놀자! 해리, 우리도 가자. 하지만... 알았어. 해리는 친구들의 시무룩했던 표정을 떠올렸어요. 내가 여름섬 친구들의 마음을 너무 몰라줬나 봐. 그래, 좋아. 얘들아! 해리는 계획은 다 잊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기로 했어요. 얘들아, 여기 다. 그럼 간다. 진짜 재밌었다, 그치? 참, 얘들아, 마지막 순서가 남았어. 뭐? 또 어디 가야 하는 거야? 아니야. 그럼 마지막 순서는 뭔데? 그건 말이지. 난 노래야. 노래? 겨울 예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진짜 위험해. 진짜 사람 없어도 날 걷도록. 이렇게 여름섬 친구들은 해리와 친구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뽀롱뽀롱 숲에 며칠째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노래를 불러줘요.
브룰루 브룰루 구비! 응? 그게 아니잖아. 브룰루 브룰루 이렇게. 아 브룰루 브룰루 가장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줘요. 구비! 또 틀렸잖아. 아 해리 우리 노래 그만 부르고 낚시 갈까? 낚시? 응 물고기를 잡아서 내가 저녁에 맛있게 요리해 줄게. 좋아. 그럼 바로 나가자. 자. 자 출발. 아유 아유 거기. 안 되겠어 집으로 들어가야겠어. 집에? 알았어. 해리 왜 그래? 너무 추워서 낚시는 푸비 너 혼자 가는 게 좋겠어. 그래? 그럼 나 다녀올게. 혼자 가랬다고 정말 혼자 가버리네. 푸비는 뽀로로와 크롱의 집으로 갔어요. 뽀로로 크롱. 어? 푸비 왔구나. 낚시하러 갈 건데 같이 가지 않을래? 낚시? 좋아 재밌겠다. 그런데 해린 왜 안 왔어? 눈도 많이 오고 추워서 집에 있겠대. 해린은 따뜻한 데서 살다 와서 추우면 잘 못 움직이는구나. 해린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아휴, 나만 혼자 두고 나가버리다니. 해리. 얘들아 어? 집에 돌아가 봐야겠어. 갑자기 왜? 해리 때문에 미안. 포비는 집으로 뛰어갔어요. 고래야 고래야 해리야 나왔어. 포비 낚시 간다더니 왜 벌써 왔어? 응? 아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 그리고 너하고 노래하고 싶어서 돌아왔어. 우와 정말? 좋아 그럼 같이 부르자. 넓고 넓은 바다에 어디 어딘가에 해리와 포비는 집에서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우와 잘했어. 응? 우와 포비 이리 와봐. 왜? 밖을 봐. 와 눈이 그쳤어. 그러네. 포비와 해리는 다시 낚시를 하러 바다로 갔습니다. 나는 꼬마 가수와 노래를 부르기 좋아해. 훌륭한 솜씨를 한번 보여줘. 해리 그렇게 크게 노래하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갈 거야. 아니야 물고기들이 내 노래를 듣고 싶어서 다 모여들 거야. 그럴까? 어? 자, 와 정말 큰 물고기야. 그것 봐 다 내 노래 덕분이야. 와 여기에도 잡혔나 봐. 뭐야 이게. 그래도 축하해 해리. 다음에는 큰 걸 잡을 거야. 네. 나는 꼬마 가수와 갑자기 비가 오네. 그만 돌아가자. 그게 좋겠어.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어요. 보비야, 내가 노래를 불러줄까? 넓은 바다에 어디 가에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노래하는. 커다란 파도가 배를 덮쳤어요. 포비! 해리, 미안해. 침대에서 일어날 땐 항상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여긴 어디지? 눈도 얼음도 없고 뽀록뽀록 숲도 안 보여. 그럼
가보자. 배는 무사해. 다행이다. 포비, 너 배고프구나. 너도? 포비와 해리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포비, 이 꽃 좀 봐. 응? 와, 정말 예쁘다. 무슨 소리지? 뱃속을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오수제 너의 노래 부르자. 멀고 먼 엘라베마 나의 고향 누구. 멀고 먼 엘라베마 나의 고향 누구. 뱃속을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멀고 먼 엘라베마 나의 고향 누구. 아, 왜? 처음 보는 동물들인데 너희 누구야? 우린 뽀롱뽀롱 숲에서 왔어. 미안해, 방해하려던 건 아닌데 노래를 좋아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아니야. 노래는 여럿이 함께하면 더 즐겁잖아. 노래를 좋아한다니 반가워. 우리랑 같이 할래? 그래 좋대. 포비 함께 부르자. 어? 그래. 하나 둘 셋 넷.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 없네. 개구리 목청도 좋다. 노래 솜씨가 대단한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노래 잘할 수 있는 거야? 아이고 포비하고 자주 노래하거든. 그렇게 연습하면 이 소리는 너희들 배고프구나. 잠깐만 기다려. 짠. 우와. 와, 배부르다. 나도. 참, 그런데 여긴 어디야? 여름섬이야. 여름섬? 여름섬이라면 내가 꼭 와보고 싶었던 섬이야. 뽀롱뽀롱 숲에 간 것도 여름섬을 가려다가 길을 잃어서였잖아. 뽀롱뽀롱숲?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게 어디 있는 거야? 그게 나도 어디라고 설명을 못하겠어. 거긴 언제나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 아! 가장 반짝이는 별이 있는 쪽으로 계속 가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섬이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 그럼 돌아갈 수 있겠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눈과 얼음으로 뒤덮였다면 굉장히 춥지 않아? 맞아, 정말 추워. 난 괜찮은데. 여기는 매일매일 이렇게 따뜻해. 여름섬은 정말 좋구나. 해리, 이제 뽀롱뽀롱 숲으로 돌아가자. 얘들아, 여기에서 우리하고 같이 지내는 건 어때? 정말? 여기에서 같이 살아도 돼? 그럼! 와! 포비, 우리 여기서 살자! 안 돼! 뽀로로랑 친구들이 기다리잖아. 뽀롱뽀롱 숲은 나한테 너무 추워. 그리고 난 여름섬에서 살고 싶었어. 해리, 여긴 내가 항상 꿈꿔왔던 곳이야. 알았어, 해리. 그럼 나 혼자 갈게. 포비야. 잘 있어. 잘 대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해리를 잘 부탁해. 안녕. 포비 조심해서 가. 안녕. 안녕. 우리 또 노래하자. 노래 좋아. 해리와 헤어진 포비는 혼자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포비의 배는 여름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안녕. 고래야, 고래야, 아주 아주 고래는 고래야. 해리 왜 그래? 포비가 없으니까 갑자기 외로워. 너 포비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친한 친구하고 헤어지면 외로운 게 당연해. 미안한데 아무래도 난 포비한테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럼 포비가 멀리 가기 전에 어서 가봐. 그래, 모두 안녕. 안녕.
해리는 뭐하고 있을까? 뭐하고 있지? 어? 이렇게 열심히 날아왔지. 해리,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뭘. 날 두고 혼자 가버리다니. 그건... 나 보고 싶지 않았어? 보고 싶었어. 나도 너 보고 싶었어. 그리고 뽀로로랑 친구들도 보고 싶고. 자, 뽀롱뽀롱 숲으로 출발! 출발! 포비와 해리는 서로에게 아주 소중한 친구랍니다. 그래도 고마워, 친구야. 아침이 됐어요. 저기 뽀뽀와 삐삐의 우주선이 보이네요. 뽀뽀가 우주선을 고치고 있어요. 아, 잘못 고친 거 아니야? 아, 그래도 날 수는 있을 거야. 아, 맞지. 아, 네가 해볼래. 내가? 저 뭐야? 뽀뽀, 틀림없이 고쳤겠지. 그럼 좋아. 뽀뽀, 엄청 바보였잖아. 이상하네. 여긴 정말 신기하다. 응? 저건 무슨 나무야? 우주나무야. 응? 잠깐 기다려봐. 응? 자. 자, 이번에는 다른 걸 보여줄게. 빛이 없어지면 나무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어두워지면 나무에서 빛이 나와 주위를 밝혀줘. 우와, 우주다! 저 별들 중에 뽀뽀와 삐삐가 살던 별도 있을 텐데 가고 싶지 않나? 가고 싶어. 옳지. 어차. 잠깐만,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를 불러줄게. 다 된 거 같은데? 아, 정말? 이게 조정하는 거지. 가자. 우주선이 떠올랐어요. 그럼 시험 비행을 해볼까? 우주선이 산에 떨어졌어요. 너희들 괜찮니? 뭐가 문제였지? 좋아, 다시 해보자고. 에디야, 다 고쳤어? 좀 더 고쳐야 해. 에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될 때쯤 에디는 우주선 수리를 끝냈습니다. 다 고쳤다. 정말? 그럼 다시 한번 시운전 해보자. 어쩐지 이번에는 좀 불안한걸. 이번에도 우주선이 눈 위로 떨어지고 말았네요.
정말 미안해. 우주선을 고쳐주고 싶었는데. 아니야. 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서 정말 고마워. 그래도 못 고쳤잖아. 그래서 좋은 친구들과 더 오래 있게 됐잖아. 맞아. 다음에 우리가 힘을 모아 꼭 고쳐줄게. 고마워. 민주선은 망가졌지만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별들은 더욱 빛났답니다. 뚜뚜와 통통이.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자자, 어서들 타세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오, 왜 이렇게 느리지? 뚜뚜, 얼마나 남았어? 아직 멀었어. 길이 미끄러워서 천천히 가는 중이거든. 그럼 좀 빨리 갈까? 그래! 아! 좋았어! 그럼 간다! 이 정도 언덕쯤이야! 간다! 이게 무슨 소리지? 다들 괜찮아. 그런데 뚜뚜는? 맞아, 뚜뚜. 저기 있어. 사고가 났나 봐. 뚜뚜, 괜찮아. 뚜뚜가 깨어나질 않아. 우선 뚜뚜를 빨리 집으로 옮기자. 나는 이쪽을 밀게. 일단 다 고쳤어. 그럼 이제 뚜뚜 괜찮은 거야?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엔진이 움직이질 않아. 어떡해. 그럼 뚜뚜는 이제 못 깨어나는 거야? 그럴 것 같아. 나 때문이야. 내가 빨리 가자고 해서. 그럼. 아, 그래! 통통이라면 마법으로 뚜뚜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통통이 집으로 가보자. 친구들은 뚜뚜를 통통이에게 데려가기로 했어요. 안 된다. 마법 책들을 다 찾아봤지만 뚜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통통아, 그래도 방법을 더 알아봐줘. 다른 방법이다. 아, 맞다.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찾았다. 바로 이거야. 비밀의 마법책. 비밀의 마법책? 아, 여기 있다. 잘하면 뚜뚜를 살려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건 나도 잘 모르는 마법이라 부작용이 있을지도 몰라. 부작용? 이제 완성이야. 먼저 마법약을 뚜뚜 주변에 뿌리고, 헤이차.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깨어나라. 어? 여기가 어디지? 어떻게 된 거야? 기억 안 나? 소풍 가는 길에 사고 났었잖아. 통통이가 마법으로 뚜뚜 구해줬어. 그랬구나. 통통아, 고마워. 아니 뭘. 그리고 모두들 미안해. 나 때문에 걱정 많이 했지? 아니야, 나 때문이야. 괜히 빨리 가자고 했어. 뚜뚜가 깨어났으니까 이제부터 조심하면 되지. 그래, 맞아. 이제 정말 조심할게. 왜 이러지? 아, 마법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 것 같아. 부작용? 어? 괜찮아졌는데?
아무래도 몸이 멋대로 변하는 부작용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어떻게든 고쳐볼게.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 우린 먼저 갈게. 안녕. 저녁이 돼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뚜뚜는 통통이의 집에 남아서 마법의 부작용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해보자. 작아졌다. 통통이는 뚜뚜를 고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언제쯤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건 됐고 다음은 좀 쉬고 해. 며칠째 잠도 잘 못 잤잖아. 뭐 난 괜찮아. 뚜뚜는 애쓰는 통통이를 보고 미안해졌어요. 통통아, 우리 산책 가자. 산책? 좋아. 어서 타. 너희 집 근처는 눈이 없어서 달리기 정말 좋아. 뚜뚜 미안해. 빨리 고쳐줘야 집으로 돌아갈 텐데. 괜찮아, 지내보니까 여기도 좋은데 뭐. 정말? 나도 뚜뚜랑 같이 지내서 안심심하고 좋긴 해. 아! 조심해 뚜뚜! 아휴,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통통이 네가 마법을 쓴 거야? 아닌데. 정말? 신기하다. 바위를 피하려고 변하고 싶은 모양을 생각했는데 그대로 변했어. 생각한 대로 변했다고? 응. 우선 집으로 돌아가자. 응. 자, 뚜뚜. 눈을 꼭 감고 상상을 해봐. 응, 알았어. 아, 나는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래대로 돌아간다. 역시 우연이었던 것 같아. 왜 그런 건지 알아볼게. 아깝다. 내 맘대로 변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이거야! 절벽나무꽃만 있으면 뚜뚜를 고칠 수 있어. 그거 절벽 끝에서만 자라는 거잖아.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통통아, 어디 가? 널 고칠 수 있는 재료를 구해올게. 통통이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게 절벽으로 꽃을 따라갔어. 위험하긴 한데 네 치료약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통통아! 통통아! 날 위해 그렇게 위험한 곳에... 여기 어디쯤 있을 텐데. 아! 저기 있다! 꽃이 있어서 다행이야. 통통이는 재료를 구하기 위해 나무로 올라갔어요. 아, 됐어! 아야, 어쩌지? 절벽나무 근처에서 마법을 쓸 수가 없는데. 저런, 나뭇가지가 또 부러지려고 해요. 안 돼! 통통아! 뚜뚜!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안 돼! 위험해! 할 수 있어! 야! 야! 변해라! 통통을 구할 수 있게 변하고 싶어! 야! 통통아! 통통아! 통통아 괜찮아? 성공했구나! 내 생각대로 모양이 바뀌었어. 비행기가 된 뚜뚜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고마워 뚜뚜. 그런데 정말 모양을 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응, 잠깐만 변해라. 얍! 어때? 정말이네? 치료를 안 해도 되겠어? 응. 그럼 이젠 너희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구나. 그렇지. 뚜뚜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에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통통이와 뚜뚜는 뽀롱뽀롱 마을로 함께 날아갔습니다. 뚜뚜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러게 말이야. 빨리 나와서 돌아와야 할 텐데. 어? 저기? 어? 통통이 그리고 옆에 뚜뚜? 어떻게 된 거야? 뚜뚜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어. 뭐? 마음대로?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야? 이젠 괜찮을 거야. 잠깐만.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나 통통이랑 함께 지내고 싶어. 넌 이제 치료 안 해도 되잖아. 통통이 집 주변은 눈이 없어서 달리기에도 좋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통통이랑 정도 들어서 통통이만 괜찮으면 통통이 집에서 살고 싶어. 나도 사실은 그러고 싶었어, 또또. 하지만 그럼 자주 볼 수가 없잖아. 그럼. 걱정 마. 비행기로 변신할 수도 있으니까 자주 놀러 올게. 꼭이야? 응. 이렇게 해서 뚜뚜는 통통이네 집에 가서 살게 됐어요. 또 만나요, 뚜뚜. 뽀로로와 친구들은 숲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있네요. 눈 때문에 잘 안 보여. 잠깐 눈을 피했으면 좋겠는데. 아, 저기 동굴이야. 어서 들어가자. 누가 살고 있나 봐. 사과다. 배고픈데. 누구냐? 누군데 주인 허락도 없이 내 동굴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는 거냐? 으아! 내가 뒤를 아끼는 자를! 죄송해요. 죄송이고 뭐고 자를 깼으니 넌 평생 여기서 일을 해야 해. 저기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달라고? 좋아. 만약 내가 내는 두 문제 중 하나라도 답을 맞추면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둘 다 틀리면 평생 내 종으로 삼겠다. 첫 번째 문제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멋질까요? 가장 멋진 건 포비인 것 같은데요? 뭐? 포비? 포비가 누군데? 제가 포비인데요. 제가 제일 멋지다고. 그런데 제가 왜 제일 멋지다는 거지? 포비는 운동을 잘해요. 부서진 물건도 잘 고쳐요. 게다가 춤도 잘 춰요. 그럼 어디 한번 보여줘봐.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형편없군. 내가 제대로 된 노래와 춤을 보여주지.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함께 놀자, 멋쟁이 괴물. 어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고? 좋아, 그럼 심사위원들한테 물어보자. 자, 저 꼬마 곰하고 나하고 둘 중 누가 더 멋있지? 괴물. 맞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건 바로 나라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땡! 틀렸습니다. 순 엉터리야! 자, 두 번째 문제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힘이 셀까요? 누가 가장 힘이 세냐고? 제가 가장 힘이 셉니다. 네! 틀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센 건 바로 나라고! 나! 이자! 난 이런 것도 될 수 있어. 자, 나도 이걸 들 수 있어요. 좋아. 자, 맞지. 이 정도. 좋아.
아니야, 이럴 필요 없지. 이 로봇하고 나하고 둘 중 누가 힘이 세지? 로봇! 응?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센 건 바로 나라고. 말도 안 돼. 뭐? 아니에요. 자, 두 문제 다 들렸으니 작은 새는 이제 평생 여기서 일을 해야 해. 잠깐만요. 네? 해리는 약하니 제가 해리 대신 남을게요. 보비. 괜찮아, 해리야. 그래? 일 잘하는 곰이 남으면 더 좋지. 아니에요. 에? 제가 남을게요. 제가 힘이 더 세거든요. 어디? 난 괜찮아. 뭐? 힘센 로봇도 좋지? 아니에요. 에? 로디를 남겨둘 순 없어. 차라리 제가 남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남을게요. 그만! 모두가 남겠다고 하니 내가 결정하겠다. 너희들은 마음대로 내 동굴에 들어와서 허락 없이 음식을 먹었어. 하지만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갸륵해서 너희를 용서하기로 했다. 이제부터 우린 친구야. 친구에게 맛있는 걸 대접해야겠지. 우와, 맛있겠다. 배고플 텐데 마음껏 먹어. 친구들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내가 친구들아. 친구를 생각하는 착한 마음이 있어 포로로와 친구들은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답니다.